아베네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촬영하러 갈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촬영하러 가는 길에 시승길도 찍고, 어쨌든 이 차를 내가 그래도 많이 타봐서 이 차에 대해서 대략 다 알아요. 플러스를도 많이 쳐봤고, 시승길 찍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부동산 촬영을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씨는 이차 처음 타보잖아요. 네, 근데 아베 처음 뽀뽀한테 한번 타보죠. 제가 태워드렸었고, 네. 슈퍼카는 경험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단은 오늘 처음 타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네, 맞죠. 이 의자 고가 낮아가지고, 근데 페라리는 좀더 높아요? 페라리가 실제로 높아요. 아벤하고 페라리랑 네.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페라리도 여러 종류가 네. 있지만, 488이나 458이나 네. 458이나 411 슈퍼패스트나 네. 지상고랑 이 앞범퍼 네. 요것도 되게 낮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 지상고랑 천장의 높이도 페라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머리가 지금 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얘네가 네. 아예 차를 설계할 때 산업적 이제 얘네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디자인도 네. 있을 거고 공기역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 안에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아. 이거의 전 모델이었던 모르시엘라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퍼포먼테 우라칸 베이스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라칸은 아예 이제 페라리랑 비슷하게 GT카 컨셉으로 GT카는 아니지만 슈퍼카지만 어쨌든 좀더 일상에서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를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폭스바겐 기술이 다 들어가서 만든 게 우라칸이고, 네. 원래 얘도 이제 폭스바겐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폭스바겐 쓰는 부품들, 사이드미러 버튼들, 뭐 송풍구나 이런 것들 다 폭스바겐 기술과 폭스바겐 금형 틀로 만든 부품들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얘가 전통 람보르기니의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차죠. 우라칸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라칸은 알파라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알파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세팅이랑 이런 거를 좀더 슈퍼카스럽게 좀더 하드코어하게 했다 정도의 느낌이고, 세시랑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뭐 엔진도 그렇고 세시도 그렇고 아벤타도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미션도 그렇고. 물론 호불호는 갈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 전용 썼다. 그런 거죠. 얘는 진짜 전통 람보르기니의 어떤 DNA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통 람보르기니 DNA가 뭐냐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이건 사실 타봐야 아는 건데, 람보랑 페라리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고, 람보르기니가 페라리를 이긴 적은 없지만 페라리를 잡기 위해서 또는 슈퍼카 시장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얘네가 역사적으로 자기네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슈퍼카 세그먼트에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최고속을 되게 높게 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뭐 우락부락한 디자인, 그러니까 납작하고 굉장히 각진 디자인을 만들어 왔던 그런 역사 전통이 있거든요. 네. 얘네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가 딱 있어요. 정말 마초와 남자의 차, 황소. 예. 람보르기니가 추구하는 그 황소 그런 느낌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페라리는 좀 달라요. 추구했던 방향이. 페라리는 이제 레이스 베이스의 차를 많이 만들어 왔고, 근데 이게 퍼포먼트보다 시트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퍼포먼트는 네. 버킷 시트가 들어갔었고, 얘는 일반 전동 시트가 들어가 네. 있잖아요. 퍼포먼트는 여기도 그 버킷 시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옵션으로. 네네. 그거 넣으면 똑같이 불편해요. 아. 근데 이제 시트에서 오는 불편함이 퍼포먼트에 굉장히 컸는데, 네. 아벤타도르 S는 이제 전동 일반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에서 오는 불편함이 크진 않을 거예요. 네. 퍼포먼트가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미션에서 네. 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퍼포먼트는 조금 더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좀더 민감하고 네. 조금 더 빠르고 민첩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사실 그런 느낌은 좀덜 나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민첩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묵직한 느낌. 묵직하고, 싱글 클러치가, 이 얘기는 내가 제 블로그에서도 한 200번 정도 한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싱글 클러치 네. 구동 원리 이런 거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 뭐 우리 알아서 뭐해 그거. 깊이 있게 뭔가 다알 필요는 없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싱글 클러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1단이 들어가고 2단이 들어가고 3단이 들어갈 때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네.
그게 1단에서 들어올 때 2단이,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아 단수가. 그래서 1단이 들어오고 2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탁 들어오고 3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네. 대신에 저걸 클러치의 단점도 있는데, 뭐가 단점이 있냐? 무거워요, 미션이. 그리고 단가가 더 비싸요. 네. 이제 수입 단가가 당연히 더 비싸겠죠. 네. 듀얼 클러치가 사실은 더 최근의 기술인 건 맞아요. 싱글 클러치보다. 근데 싱글 건지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구입 단가가 좀 더 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수동 운전 해보신 분들은 네. 대충 알겠지만 수동 기어를 변속할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 듀얼 클러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 기어 변속할 때 그거랑 네.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변속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싱글 건지 클러치 같은 경우는 수동 기어랑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클러치가 없고, 클러치를 우리가 엑셀량에 따라서 컴퓨터 뭐 ECU나 TCU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안에 있는 ECU나 TCU 이런 컴퓨터들이 클러치를 알아서 밟아주고 알아서 떼주고, 동력이 응급되면 클러치를 떼주고, 동력을 전달을 이제 다시 연결시킬 때는 클러치를 미트시켜,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클러치가 없다 뿐이지 똑같아요, 원리는. 아.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아벤타도도 그랬고, 옛날에 2기어의 차들도 그랬고, 네. 그리고 페라리 458이 나오기 이전에 페라리들도 그랬고, 걔네들이 오르막길에서, 페라리 F430도 싱글 클러치였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오르막길 딱 올라가면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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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1단에서 악셀을 쫙 주면, 그러니까 악셀을 깊게 쫙 밟으면 네. 클러치를 딱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력이 전달된 클러치를 떼버린단 말이에요, 네. 컴퓨터가. 그러면 덜그덕거릴 일이 없지. 네. 근데 살짝 밟으면 갈 거 아니에요, 오르막길에서. 네. 특히나 방지턱 있는데 더 그럴 거고. 그러면 얘가 반 클러치 잡고 가. 네. 또는 반 클러치, 뭐 2분, 뭐 3분의 1 클러치, 뭐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동력을 전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살짝 동력을 끊어주면서 간단 말이야. 그때 반 클러치, 우리가 수동기어 몰 때도 반 클러치 딱 잡고 갈 때 클러치가 약간 갈리는 소리가 나거나 갈리는 소리가 나거나, 근데 뭔가 뜨득뜨득 하면서 올라간다. 왜? 동력이 전달이 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야, 싱글 클러치 어느 세월인데 쓰냐 해가지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게트락에서 이제 미션을 받아서 자기네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듀얼 클러치를 넣었단 말이야. 네. 458 이탈리아 때 차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정말. 430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고, 네. 내구성도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왜냐하면 예전에 싱글 건지 클러치를 썼을 때 내구성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에러가 너무 자주 떴어. 네. 계속 반클러치 가다가 태워먹고 하다 보면 지가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엔단으로 빼버리던가, 그 안에서 미션이 내구성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은 클러치 내구성이 듀얼 클러치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되게 불편했어. 듀얼로 넘어오면 다 편해졌어. 458도 그랬고 네. 뭐 지금 488도 그렇고 지금 나온 트리비터도 그렇고 다 듀얼이에요. 뭐 8.1 18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습식을 네. 쓰는데 네. 아벤타도로만은 이 동생격인 우라칸 같은 경우는 다 듀얼 클러치를 써요. 폭스바겐 네. 그룹에 쓰고 있는 듀얼을 넣어줘서 쓰고 있는데, 아벤타도로만은 싱글을 쓰고 있어. 네. 그리고 아벤타도 S를 타보면 아벤타도로 700 4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네. 우라칸 퍼포먼스를 타보면 와 진짜로 얘는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빨라요. 빠르고 네, 네. 핸들링도 정말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뭐 하면 다 나와요. 네. 일단 리뷰라는 거는 그냥 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냥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나는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 우리가 내가 예전에 이제 사실 아벤타도보다 더 빠른 맥라렌을 타고도 네. 감흥을 못 느꼈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배기음? 감성? 그거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 접근을 좀 해보자 이거죠. 어떤 관점이냐면, 명품이라는 건 저 특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 에르메스 백을 사. 근데 이거는 기능적으로 와 물건도 정말 잘 담겨, 잘 안 쏟아져, 완전 명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그걸 명품으로 생각하지 맞아요. 않을 거예요. 왜냐? 기능적인 것들은 분명히 예를 들어 뭐 제로백이라든가 네. 제로2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004년에 나왔던 엔조 페라리가 458보다 느려요, 서킷에서. 피오나르 서킷에서 거의 비슷하게 달렸었고 네.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누가 엔조 페라리가 458보다 가치가 없는 차라고 하겠어요. 네. 엔조 페라리가 진짜 명품이죠. 맞아, 그 시대의 한 획을 그은 명품이죠. 네. 근데
멘토 페라리 저는 안 타봤어요. 예, 네, 저는 안 타봤고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뭐 타보진 못했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옛날에 한 그래도 10대 넘게 들어왔었죠. 예, 그 외국을 다 수출 나갔어요. 네. 지금 많이. 그 한국에 이제 아직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차들이 왜 명품인가? 그리고 왜 시대가 지나도 그것들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를 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장점이 있어요. 네. 성능이랑 재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3-4년만 지나도 자기보다 밑에 그레이드 차가 이제 따버려요. 그냥. 그럼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맞아요. 계속 이탈리아가, 좋은 게 나오니까. 458 이탈리아가 2009년에 데뷔를 했는데 네. 지금 뭐 M 조금 튜닝한 거에 그냥 따여요. 그냥 따이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몇 년만 지나면 그냥 네. 따이게 돼 있어요. 그냥. 네. 어쨌든 특장점이 뭐냐라는 거 정의를 해야 되는데 특장점이 뭐냐 남들하고 일단 달라야 돼. 완전 달라야죠. 네, 달라야 돼요. 네.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디자인 하나로만 특장점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배기음 하나로만 특장점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또는 판매되는 그런 차들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들은 다 다르지 뭐 차가 뭐 다 똑같냐. 비슷한 느낌을 줘요. 요즘에 나온 차들 한번 타보세요. M이든 AMG든 네. 물론 뭐 그들이 추구하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자세 제어 장치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서스펜션이나 뭐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기어의 위치라든가 기어 노브의 위치라든가 뭐 디자인 뭐 핸들 위치 뭐 이런 거 아주 미세하게 뭐 차이를 둘 수는 있어요. 다 계기판의 어떤 형상을 되게 예쁘게 한다든가 그렇게 둘 수 있지만 특장점이라는 거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자연스럽게 차가 나온다든지 네. 이거는 명확한 특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이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장점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가. 디자인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자기가 꽂히는 게 특장점일 수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 이 차는 정말 다른 감성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차들은 또는 그런 명품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명품들은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뭐 배경 크게 하는 거 누구나 흉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뭐 재원 좀 빠르게 하고 이런 건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데 흉내내기 좀 힘든 부분들 에르메스 캘리백은 뭐 백은 솔직히 흉내내기가 쉽구나. 네. 그거는 뭐 카피 만들어 보면 돼. 근데 차는 카피를 못 만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거든. 예, 불가능하죠. 너무나 복잡해서 이걸 만들기 네. 힘들거든. 메르세데스 네. 벤츠 S클래스가 옛날에 완전한 명품이었다는 거는 네.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거든. 맞아. 그렇지.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찍읍시다. 네.